과일 변색으로 머리를 염색한다. 뉴띵 옆집 오목교 전자상가 주인장 비트는 최근 고민이 많아졌다. 제 머리카락이 요즘 가면 갈수록 하얘지네요. 스트레스와 각종 업무 과중과 다름 아닌 새치 때문인데. 머리 새치가 언제부터 났어요? 정확히 기억할 수 있어요. 오목교 전자상가를 시작한 시점,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39주 전부터 하얀색 머리카락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오목교 전자상가 개업 뒤 새치가 시작됐다 주장하는 박비트 씨. 진짜 그럼 저도 하얘져요? 님도 시리즈 시작했으니까 하얗게 되든가 빠지는 것들 중에 하나 하겠죠. 근데 전 차라리 나은 편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빠지는 것보단 낫죠. 이럴 땐 긍정적인 편이다. 긍정적인 비트에게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독한 염색약 성분 전혀 없는데 감기만 하면 새치가 염색된다는 샴푸다. 바나나, 사과속살이 산소를 만나면 까맣게 변하는 갈변 현상. 여기서 착안해 실험실에서 만든 샴푸. 뭐 대가나 이런 건 없나요? 무료로 체험하는 건 보통 제가 잘 안 하는데. 헤어숍에서 머리를 감겨드렸다. 뭔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서 머리 탈 수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염색약을 조금 더 유화하거나 부드러운 거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시죠. 샴푸를 즐기는 비트. 인형을 왜 가져왔어요? 이미 지금 카메라 보이는데 앞에서 머리 감아볼래요? 매우 즐거워 보인다. 실험이 시작됐다. 과연 비트의 흰머리는 종적을 감출 것인가? 이기 때문이죠. 팀장님 어디 있지? 비트! 네. 어땠어요? 몇 번 말하지만 눈이 여기 안 달렸어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2일차였던 5월 31일. 하얀 새치가 살짝 변색된 것도 볼 수 있었다. 진짜 살짝. 확실히 향은 좋아요. 그 치약향 비슷하게 나갔고, 정확히 어떻게 해야 효과가 난다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색 좀 빨리 변하게 하고 싶으면 저는 드라이 하죠. 여성분들은 빨리 효과가 나와요. 좀 드라이도 좀 하시고 파마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모발에 손상이 좀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손상이 간 곳에 샴푸에 폴리페놀 성분이 잘 붙거든요. 식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폴리페놀이 산소와 만나면 색깔이 변하는 성질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독한 염색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머리색을 변하게 하는 거다. 실험실에서 만든 샴푸를 주변 사람들에게 돌렸더니 백발이 점차 까맣게 변했다고 한다. 탈색무에 테스트를 해보면 현장에서도 이렇게 색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었다. 폴리페놀은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색을 다 낼 수가 있는데, 눈에 있는 색은 다 나올 수 있어요. 주황색, 빨강색, 탈색하신 노란색도 많았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회상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한 달 이거 쓰고 한 달 저거 쓰고. 이 샴푸는 특정 시료를 받는 사람이나 반복된 염색으로 피부가 민감해진 사람들이 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약 많이 드시거나 이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 염색 못하게 해요. 염색하시면은 여기가 따끔따끔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뿌리 염색하면은 살에 닿아야 되니까 또 따끔따끔하고, 이거 쓰면 색이 좀 바뀐다 하니까 써봐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자연에서 나오는 색으로 부담 없이 천천히 머리카락 색을 바꿔주는 폴리페놀 샴푸. 비트만큼이나 이 샴푸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어쩌면 곧 나도? 으악! 으악! 으악!